이탈리아의 형이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훌륭한 공격 수비를 진짜 많아요. 이번에 결승전 나왔던 그래 이제 볼 거야. 세리에 이제 볼 거야. 동네 축구 형 용만이. 이탈리아의 이제 우리 저 토트넘의 감독이 사람 보이죠.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분들은. 호불호 굉장히 갈리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고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리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보할 줄 모르고. 그리고 울부예요. 일이 안 될 때 피해의식 있는 일부러 만드는 사람이에요. 잘 될 때 본인 덕분이고 내가 잘하고 있다? 안 될 때는 심판들 뭐 심판들 우리 구단주의 내부적으로 뭐 내가 선수 달라고 그치. 했는데 안 사준다. 약간 우는 척 좀 그런 감독인데 그것도 전략이에요. 자기만의 전략인데 저는 곤테 플레이 스타일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플레이 스타일이 훌륭한 감독이 아니에요. 팀 수준의 낮아도 팀을 올릴 줄 아는 선수예요. 곤테 옛날에는 이탈리아 유벤투스 왔을 때 유벤투스 팀이 진짜 안 좋았어요. 2부리그였다가 올라왔을 때인데 아무도 모르는 선수들 데리고 우승을 했어요. 별명 그거요. 햄머. 선수한테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체력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켜요. 체력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게 나중에 나온다. 엄청 많이 시키고 그리고 야 얘들아 집중하자 가서 싸우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또 나오자 하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선수들을 잘 따라오면 사실 실력이 없는 선수들도 올라오죠. 근데 그런 스타일 싫어하는 선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나 지금 프로인데. 프로인데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몸 관리할 텐데 맞아. 나는 좀 화려한 플레이 하고 싶은데 다들 얘기하는 건 지금 토트넘 축구 재미없다야. 콘테 축구가 성적 지향주의니까 재밌는 경기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콘테는 그냥 이기고 싶어. 아 그냥 뻔해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랑 베리시 겹치는 거. 그래.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는 손흥민 때문에 토트넘 경기를 꼬박꼬박 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서서히 리모컨을 던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재미없습니다. 플레이 부족하고 슈퍼스타 선수 관리 좀 부족하고 왜냐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근데 잘하는 게 뭐냐면 축구팀들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 잘 갖춘 팀은 선수 누가 뛰어도 잘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레임이 잘 돼 있으면 연립을 하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프레임이 안 돼 있으면 맨날 손발 맞춰야 돼요. 콘테 감독은 그런 프레임 잘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서 유벤투스에서도 그랬고 유벤투스 콘테 이후에 9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유벤투스 챔스 결승 두 번 올라가. 아 콘테 이후에 9년 연속 우승했다. 아니 콘테 세 번 우승하고 그 이후에 6번 더 했어. 콘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쭉 올라갔고 인터밀란도 마찬가지예요. 콘테는 작년 시즌 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했던 선수들 가지고 축구했던 거 아니죠. 이미 있는 선수로 축구를 했죠.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명년들을 연립이 됐어요. 들어왔잖아요. 벤탄쿨이랑 굴루세스키 들어왔고 히찰리도 들어왔고 비수마도 들어오고 좀 들어왔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콘테는 축구했을 때 기술이 좋은 선수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뛰고 누구보다 더 노력하고 승부욕이 심한 사람. 본인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네. 그대로 나오네. 플레이 사실 대단한 플레이 안 나오고 확실히 전술적으로 그런 막힐 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 철학은 뭐냐면 감독님은 저는 대통령이랑 똑같다고 봐요. 감독은 시즌 끝나고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 왜냐면 시즌이 아직 안 끝났어. 토트넘 맡은 콘테만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콘테 감독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옛날에 유벤투스도 엄청 봤죠. 잘 아니까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볼게 너한테. 지금 수비가 이렇게 계속 뚫리잖아? 콘테는 왜 가만히 있어? 콘테 감독의 전술이 핵심적인 거 뭐냐면 윙이에요. 오른쪽 윙, 왼쪽 윙. 제가 보기에는 토트넘은 좀 거의 약해요. 네가 봤을 때 그러면 양쪽 윙이 좀 훌륭한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네. 베리시치도 거기서 튀어야 될 선수 아니에요 사실은. 수비도 잘하면서 공격 알 줄 알아야 되는 윙이라는데 예를 들면 누가 오면 좋아? 이미 한 명을 연입을 했어요. 우더기에라고 다음 시즌에 올 건데 얘 유만주예요. 20살인데 지금 풀백 왼쪽에 제일 잘 보이고 있는 사람이야. 아직까지 우디네제에 임대돼 있어요. 네가 봤을 때 콘테가 재계약할 것 같니? 일단 이번에 잘할지 안 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단주 본인이 원하는 선수 사출지 안 사출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이 입장에서 감독이 재계약을 확실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진짜 프로들은 다음 경기밖에 안 보여요. 아 내가 재계약을 해야 되나? 감독 재계약했나? 얘는 나보다 돈 많이 벌지 않아? 이런 선수들은 잘 안 돼요 원래. 현님도 그래요. 현님 매니저가 다 하잖아요. 현님은 이제 다음 반소 뭘 해야 되지? 거기 전복하니까 맞다. 잠깐만. 이따 전화할게요.
이 콘테 축구를 사실은 나는 되게 믿어.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콘테도 들어왔을 때 자기가 꾸릴 수 있는 선수를 최대한 하고 프레임 안에 넣어서 잘하고 있는 거지. 4위 했을 때도 대단했다 얘기를 듣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서서히 조금 읽히는 거 아닌가 다른 팀에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그냥 놔둬도 될까 해서. 맞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작년에는 콘테에 와서 토트넘 완벽한 공격적인 전술 만들었잖아요. 해리 케인 내려오기 시작하고 손흥민 공간을 공격하고 특종왕했잖아요. 이게 막혀서 지금 살짝 문제인 것 같아. 상대방들이 듣고 다 아니까 이적하지 않을까요 손흥민? 손흥민 지금 2년 남았죠. 그냥 카리오의 이 시점에 이적하는 거 저는 나쁘죠. 이적하면 어디로 가면 좋아? 빅팀 가야죠.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가면 많이 뛸 수 있을까? 실력 부족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닌데 미니시우스도 있고 로드리고도 있고 벤제마 물론 거의 인투할 때지만 손흥민께 스트라이커 아니고 저는 뭐 유벤투스지 이거 봐. 디마리아 나가고 거기를 끌고 가려는 것 같더라고. 아니 손흥민 지금은 사실 베스트는 바이에른 뮌헨 가는 게 베스트죠. 뮌헨 그렇지. 왜냐면 독일말도 잘하고 그렇지. 뮌헨 은근히 그 나블이 잘 안 되고 주로 오른쪽에 튀긴 하지만 손흥민 어차피 오른쪽 왼쪽 다 하고 고만도 잘하긴 한데 부상 많고 뮬렐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이 있는 선수 좀 필요해요. 보루세 도르트문도 좋고 손흥민 같은 선수 필요한 팀들이니까. EPL 중에 옮길 만한 팀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제일 거야. 원하는 팀들이 많죠. 근데 토트넘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렇지. 나폴리가 진짜 필요할 때 디니제가 거기 가서 너무 잘하고 경기에 저 성적이 나고 하니까 우리 보는 재미가 너무나도 있고 많은 팬들은 이탈리아 축구 원래 안 봤었는데 나폴리 언제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잘 안 됐다가 파산 났다가 데라우렌티스 구단주 살려주고 그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2등, 3등, 2등, 3등을 해봤고 프레임이 너무 잘 되는 팀이고 작년에 우승을 알 뻔했어요. 1등이었다가 마지막으로 잘 안 됐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폴리 원래 이미 너무나 강한 팀인데 이번에 연립을 잘한 거죠. 쿨리발리, 민재로 완벽하게 교체했고 그렇지. 쿨리발리가 얼마 받고 나갔지? 많이 받았어요. 그치. 한 6천만 유로 정도 받았어요. 그랬구나. 계산 받았을지도 몰라요. 김민재가 650만 유로로 들어왔는데 5배가 상승했네. 거의 3,500만 유로. 이거는 아마 몸 가치일 거고 1,000만 유로나 2,000만 유로 주고 샀을 건데 아무튼 돈 벌었던 거죠. 이태리 리그에서 김민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발레티 감독은 왜 김민재 원했냐면 라인 굉장히 많이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롱패스 당하면 빠른 선수 필요해요. 그리고 김민재 빨라요. 그렇지. 역습에 밀릴 때 몸이 좋아서 파울도 바로 할 수 있는 선수. 근데 그렇지. 김민재 피지컬이 좋아요. 발레티 감독은 주로 왼쪽을 막 공격을 많이 해요. 마리오 루이라는 풀백 많이 사용을 해서 밑에서 빌드업을 하니까 왼쪽 중앙 수비수 공을 잘 만지는 사람 필요했어. 쿨리발리처럼. 근데 김민재 그런 것도 잘해요. 그렇지, 발 좋지. 패스나 이런 거, 롱 패스나.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 김민재 같은 선수 원했죠. 김민재 선수 대단했던 게 뭐냐면 빅리그에서 뛰어본 적 없는 선수인데 오자마자 리더십 있게 위축되지도 않고 강남 스타일 부르고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 팀원들이랑 바로 친구 되고 바로 이런 거 해주고 그래서 나폴리 애들 야 얘 예, 나쁠 사람 아니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탈리아에도 그래도 사실 형이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 훌륭한 공격수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에 결승전 나왔던 지루 그렇지.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민재 다 이제 그래 다 이제 볼 거야. 세리 이제 볼 거야. 다 막아버리고 딱 쉽지 않아요. 유벤투스하고 나폴리하고 했나? 이 나폴리는 1월에 인터밀란 붙어야 되고 유벤투스랑 붙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 로마랑 붙어야 될 거예요. 2세 경기 다 이기면 나폴리 우승이에요. 그럼 나폴리 올해 우승이네. 97% 우승이라고 보는데 불안한 게 하나예요. 뭐? 스팔레티 감독 팀들은 원래 3월부터 하락세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나폴리 우승 후보였는데 1등이었다가 떨어졌고 로마 감독이었을 때도 쭉 1등했다가 3, 4월이 되면 떨어져요. 콘테 감독이랑 전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고 부담이 올 때가 됐다. 콘테 감독 팀들은 3월, 4월부터 갑자기 올라와요. 그렇지. 갑자기.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맞아. 진짜 기분 좋았고. 그거만 아니면 나폴리 우승이죠. 챔스를 그러면은 나폴리하고 토트넘 예상 한번 해봐.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저 유벤투스 떨어져가지고 관심이 없어졌어요.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이기겠는데? 나폴리 만약에 월드컵 전까지 그 흐름으로 가면 챔스에서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몇 강이야? 16강인가? 와, 네 번만 이기면 우승이네. 토트넘 누구랑 하냐?
AC 밀란. 아, 또 이태리 팀이네. 재밌겠다. AC 밀란이랑 토트넘 어때? 선수들은 다 컨디션 좋으면 사실 쉽지 않은 팀이야. 앞에 레안이 있고 지루 있고 중원에 이렇게 도나티라고 이탈리아 선수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저는 사실 토트넘 이겨도 좋고 AC 밀란 이겨도 좋고. 그래. 저는 유럽파컵만 볼 거예요. 이태리 리그를 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다. 그리고 나폴리 경기 이렇게 보면 좋다.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은 유럽에서 축구 제일 재밌게 하는 팀인 나폴리라고 봐요. 그렇게 재밌게 하는 팀 못 봤어 이번 시즌 지금까지. 유벤투스는 이렇게 봐라 그러면. 유벤투스는 부상자들이 많아서 아직 안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월드컵 결승전 뛰었던 라비오도 있고 결승전 MVP 디마리아도 있고 파레데스도 있고 작년에 유럽컵 MVP 페데리코 키에자도 있고 표정이 확 라오비치도 있고 폭바 폭바도 있고 훌륭한 선수들이 진짜 많은데 잘 안 풀리네요. 야 너 진짜 그치 축구 보는 맛이 없겠다. 제가 좋아하는 팀 없어도 다 봐요. 센터 없는 경기 다 봐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한 번은 이제 이태리 축구에 대해서 좀 나도 좀 알아오고 어떤 역사라든지 그리고 좋아하는 선수라든지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게 좀 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 형을 유벤투스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무서우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벤투스 유니폼 멋있는데. 유니폼 멋있지.